예,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백영현입니다. 우리 김문순 사무처장님께서 지금은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더 포천 큰 행복이 아니라 더 큰 포천에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내겠다는 민선 8기 슬로건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사단법인 한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우리 또 직할대죠. 직할회 중앙에 아주 직할회로 승격이 돼서 우리 최용호 회장님께서 아주 참 모범적으로 우리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올 초까지만 해도 조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이사님들이 참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 수석 이사 자리를 우리 유은수 이사님께 양열을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경운동본부 우리 회원님들의 큰 역할 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함께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또 EM 흑공 제작하는 일 또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 제거하는 일 또 미꾸라지 방류 활동 등 환경 활동을 제가 기억하기는 한 6년 지금 이제 7년차 되는 것 같은데 함께 했던 우리 회원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 7월 1일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취임을 하면서 우리 환경단체 환경운동본부 역할 또 임무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늘 함께 하면서도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연간 그 보조금이 750만원 정도 됐었죠? 750만원 정도. 근데 내년에는 상황이 뭐 다시 이렇게 되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활동하는 것이 실질적인 또 이렇게 진정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 그 개선하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 해서 우리 저 옆에 와 있는 신민숙 환경정책과장이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올린답니다. 그리고 33%를 증액을 해서 그런데 여기 와 계시는 서가석 의장님 또 김현규 의원님께서 삭감할 수도 있으세요. 여기서 압력을 놓으시면 이렇듯 저희가 우리 포천시의회 서가석 의장님 또 김현규 의원님 또 앞에 와 계시는 우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회 또 활동하시는 윤충식 의원님 아주 거의 참석률이 높잖아요. 이 행사 때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듯 우리 일꾼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포천 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경운동본부 송년 모임, 송년의 밤을 마음껏 즐겨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